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이 윤정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 오늘도 저번 종로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공통 중에 비문학만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같이 조금 보시고,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가 있어야 돼요. 시험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나로 나뉜 지문인데, 이런 지문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있잖아.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텐데,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맹자는, 유명한 분이죠. 전국시대 인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답니다. 이게 맹자의 평가야. 맹자분이 평가하기로, 양주는 무엇을 주장하면서 털 하나를 뽑아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고 해도 하지 않는다. 천하? 중요하지 않아. 묵적은 겸해를 주장하면서 털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에 이롭다면 반드시 한다. 얘는 천하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맹자가 봤을 때. 그러면서 그 앞사람 양주의 저 위아 저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고 임금을 없애는 것이고 묵적의 겸해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를 없애는 라고 덧붙였다. 맹자에 따르면 묵적은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 양주를 먼저 얘기하다가 묵적으로 갔습니다. 묵적은 보편적인 사랑을 주장한 반면 양주는 위아,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를, 네, 이해를 하려면, 맹자가 가장 중요하게, 맹자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두 사람에게 대해서 저렇게 평가를 했느냐? 맹자의 중요한 주장은,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였답니다. 측은한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생명은 도덕적 생명이다. 그런 어떤 전제에서 보면, 묵적이랑 맹자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 진정한 생명은 타자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때 가치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네, 한 팀이 되고 있네요. 주장한 진정한 생명은 일종의 사회적 생명이다. 도덕적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일종의 사회적 생명이다. 라고 해줬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회. 반면 양주는, 자, 맹자가 욕했던 사람 있죠. 반면 양주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본래 관련이 없는 모든 것을 분리하여 2차적인 것으로 봤다. 본질적인 게 아니다. 따라서 양주에게 진정한 생명은 사회적 생명이 아니라 뭐다? 개인의 자연적 생명이다.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양주가 얘만을 보존할 뿐 얘를 아예 무시해버린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랑 조금 달라지는 것 같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다른 분 등장. 열자. 열자가 쓴 열자의 양주편. 양주에 대해서 열자가 썼나 보다. 여기를 보면 양주는 옛날 사람은 털 한올을 뽑아 세상에 이롭게 할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았고 뭐 천하를 맡긴다고 해도 안 했다. 모든 사람이 털 하나도 뽑지 않고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정될 것이다. 결론은 안정될 것이다네. 분명히 그래서 천하의 안정과 화평이라는 이익을 긍정을 하고 있으면 천하가 안정되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털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막 노력한다든가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배제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주도 천하의 이익은 긍정하고 있는 것이네. 그걸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억지로 뭘 하거나 그런 건 이상한 거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군중 전제라는.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만약에 충돌하게 되면 집단의 이익을 내세운다. 집단이니까. 이때 양주는 그 집단의 이익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주장한 것이다. 둘다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관점에서는 예가 중요한 거다. 그러면 예는 따라오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것은 굳이 억지로 국가나 집단이 지향하는 이념의 부재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개인을 희생하라. 천하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라고 선동하는 국가지향적 이념 때문임을 간파한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국가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개인을 수단으로 보는 그런 문제를 경계하게 한답니다. 자, 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동서양의 차이가 있구나. 헤겔은 개인들이 구체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완성된 실체를 국가라고 보다. 국가 안에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분은 우리가 국가의 시민이 됨으로써 시민사회 뭐 지문 기억나네요. 평가원에 완전한 한 사람이 된다고 본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란 뭘까? 물어보겠지? 우리가 잘안 쓰는 표현이니까. 그에게 국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기반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원자로서의 개인들이 자기가 필요해서 혹은 욕구 뭐 이런 제도적 기관이 아니다. 그는 국가가 원천이 되는 공간을 모두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이 돼야 된다. 우리 삶에 필요한 윤리를 국가의 구성원이 될때 온전하게 배울 수 있다. 완전한 사람이란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은 요 책에서 드러나는데 요 책이 국가의 역할을 설명하는 책이랍니다. 오늘날의 여러 법 등의 기반과 내용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 개인은 국가 생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익힐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실체다. 이성적으로 완성되어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실체다. 절대 이성이다. 그런 건가? 이성적으로 완성되었다. 절대 이성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아까 가 지문이랑 동서양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연결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뭐 헤겔의 국가 이념은 국가라는 개념은 자기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양주도 그랬잖아. 자기 이익을 실현하면서 나중에 천하가 안정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헤겔은 오히려 국가가 개인의 특수성과 공동체의 보편적 목적이 조화되는 곳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로서의 국가는 그 개개의 구성원들이 자유,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 그지?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다. 그틀 안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자유는 개인성과 특수한 이익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특수성과, 아니, 특수적 이익, 맞나? 특수한 이익과 개인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 그틀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이런 틀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보편적인 목적이, 국가의 보편적인 목적이 자기 개인 이익과 상반될 경우에 당연히 뭐 이걸 자발적으로 인정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보편적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는 유효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의 이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개인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뭐 이런 관계인 것 같네요. 사람들이 국가의 보편적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살아남을 수 없다. 양주랑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보편적 목적, 국가의 보편적 목적 역시 개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 약간 뭐 상호 보완 이런 느낌도 드네요. 이런 관점에서 나왔다. 완전한 인간이란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면서도 집단의 이익을 인정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다. 그리고 국가는 아까 절대적 이성이라 했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로서 보편적 목적을 가지고 개인들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건 비슷한 얘기 같은데 너무 국가의 보편적 목적만 우선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국가에 지나친 힘을 실어준다. 아까 가의 마지막 문단하고 좀 비슷해지죠. 이게 지금의 공권력이 너무 이렇게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에 지나친 힘을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문제를 잠깐 같이 봅시다. 4번 문제는 가나에 대한 설명인데 1번에 개인과 집단의 적절한 조화, 뭐 조화라는 거는 가에 아예 나온 적도 없는 단어죠. 2번에 개인과 공동체의 차이를 중심으로 자발적 의사결정과 보편적 목적의 공통점을 밝히는 글이 아니라 헤겔은 국가라는 틀이 있고 그 틀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켜 줄수 있는 틀이다. 그러나 국가의 보편적 목적을 너무 중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자발적 의사결정 앤드 보편적 목적의 공통점은 아닙니다. 그다음 3번에 나는 국가가 절대 과정을 설명한 적 없죠? 제끼시면 되겠고. 4번에 두글 모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구분하고. 그죠? 개인의 이익이 있다. 그걸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모든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였는데, 양주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생명을 아예 무시한 게 아니었다.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나면 걔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따로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를 가정하고 있죠. 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뭐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5번으로 갑시다.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손지를 스캔해봤더니 가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무슨 말을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들이네요. 1번, 맹자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런 평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자의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맹자는 진정한 생명은 도덕적 생명이라 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양주는 저렇게 평가하고 목적은 되게 좋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열자는 세 번째 문단으로 가셔야죠. 천하를 이롭게 하지 않으려는 양주의 태도를 다르게 생각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자의 글을 볼 필요가 있다. 열자의 글을 보면 양주가 이렇게 이렇게 말했대. 이때 양주는 천하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야. 일체 인위적인 방법을 배제했을 뿐. 그래서 맹자처럼 양주를 아주 그냥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주장한 사람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진정한 생명이 좀 다른 것이었지 천하의 이익을 긍정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 땡. 그다음 3번. 이거 아까 우리 마지막에서 봤던 거. 마지막 문단 끝에서 다섯째 줄에 보시면 보편적 목적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할 때 국가의 지나친 힘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4번은 완전한 사람이 된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마지막 문단에 완전한 인간이란 이러면서도 달성하기 노력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애초부터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란 말을 어디서 봤죠?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셋째 줄, 완전한 한 사람이 된다. 국가의 시민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페이지 그 다단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개인이 국가 생활을 통해 이 모든 걸 익혀나가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틀이다. 이거 어디 나왔던 얘기지? 두 번째 문단에 점을 스캔하면 되겠다.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를 성취하도록 하는. 100%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다. 그다음에 6번. 가의 첫 문단에서 언급했던 양주나 목적의 관점에서 나의 가. 보편적인 목적이 개인의 이익과 상반될 경우에 대해 주장할 의견. 1번, 천하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양주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에서 열자가 양주에 대한 오해를 풀어줬죠. 일체의 인위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아니 세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정답을 찾으시고 넘어갔었으면 시간이 세이브 됐겠죠.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이익과, 아이쿠, 양주는 천하의 이익을 중시한 사람이 아닌데, 먼저 달성한 사람이 아닌데. 3번은, 개인의 진정한 생명을 사회적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일종의 사회적 생명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두 번째 문단에, 맹자와 목적이죠. 땡! 그 다음에 4번, 목적은 보편적 사랑의 바탕을 두기보다 자연적 생명을 존중한 사람 누구지? 목적이 아니고 양주. 그냥 일치, 불일치. 그 다음 5번, 목적.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든 원인은? 국가나 집단이 추구하는 이념 때문이다. 이거 누가 할 말이다? 양주가 할 법한 말이죠. 7번으로 갑시다. 제 생각에는 7번을 조금 다 읽어갔는데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내가 글을 제대로 읽지 않는구나. 나라는 글에서 헤겔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다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거. 보기? 국가는 이성적인 것이다.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이 목적은 그게 절대적 목적이니까 개인이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의무다. 국가는 자유의 현실태고 구체적인 자유가 뭔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자기의 실체적 정신으로 인정한다. 지금 이 보기의 글은 국가가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 개인은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의무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개인 개인의 이익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국채적 자유인데 공동체 이익을 내 정신으로 약간 국가를 정말 절대적 이거를 라는 것을 열심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1번 국가가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성과 특수한 이익을 완전히 보장한다라는 뜻이다. 글을 읽었으면 뭔가 어디서 다 들어본 말인데 일단 상식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특수성이 특수한 이익과 개인성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에 나와 그 보면 자유는 이라고 있어요. 자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성과 특수한 이익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자유를 설명했고, 그 자유는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틀이 필요해요. 그 틀이 바로 뭐다? 국가야. 그런 관계인데, 지금 1번 선지는 보기에서 말한 국가가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라고 너무 지나치게 단언해버렸죠.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다. 라는 정도로 본문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이어지는 그첫 줄에서 자유 얘기하고 나서 첫 줄에서 시민들이 보편적인 목적이 내 이익과 상반될 경우에 무엇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우선시한다? 국가를 먼저 인정하고 우선시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성의 절대적 목적이다라고 보기에서 말한 거가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거랑 이퀄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이다 정도는 되지만 만약에 충돌할 때는 뭐가 우선이다? 국가가 우선이다. 그다음에 나머지 2, 3, 4, 5번은 적절한 선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역, 니은 비교하는 거. 기역은 천하. 그다음에 니은은 국가, 해결의 국가. 자, 8번은 1번부터 제껴 봅시다. 1번. 천하는 자연적 생명의 근원을 둔다. 아니? 사회적 생명의 근원을 두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헤겔의 국가 포기하는 거 전제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면 국가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제거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에서도 국가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헤겔의 국가는 보편적 목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개인과 사적 시민들로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그 개인으로서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는 유지되지 않는다, 유효하지도 않고 달성되지도 않는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문단에 있죠. 그 다음에 5번, 둘다 모두 집합체다. 천하나 국가나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의 네 번째 문단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할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뭐 집단이 뭐 충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무슨 문제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아까 무슨 문제지? 아, 첫 번째 문제. 가나 모두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구분하고 둘이 충돌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하나 국가를 비교하는 거나, 그리고 아까 4번의 4번 선지나, 제가 볼 때는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휘 문제가 있는데, 이 또한 저는 2번 선지를 답으로 하고 넘어간 학생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아닌가? 네. 어떤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볼 때 헷갈리면, 내가 아는 가장 구체적인 그 예문에 쓰인 그 예문에 있는 단어를 가장 구체적인 다른 단어로 바꿔봐. 그래서 똑같은가? 9번에 2번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내세우는 거지. 내가 했다고. 내가 해결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질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자기 이익만을 내세우게 되면 갈등만 점점 더 심해져. 자기 이익만 주장하게 되면. 내 거를 좀 중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게 되면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맹자가 중요하게 내세웠던 주장이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했다고 막 이런 2번보다는 3번이 적절하겠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갑시다. 아, 경제. 경제학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경쟁의 강도에 따라 으로 분류한다. 하나씩 설명하겠죠. 어떤 상품을 하나의 기업만이 공급할 때그 시장은 경쟁이 없어요. 아까 경쟁의 강도에 따라라고 기준을 줬거든. 분류 기준을 줬거든. 독점 상태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독점 시장이다. 독점과 정반대 경우는 경쟁이 매우 활발한 완전 경쟁 상태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그둘 사이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여기? 여기에 요거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은 있지만 불완전, 완전 경쟁보다는 좀 경쟁이 불완전. 이중둘 이상의 소수 기업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를 과점 상태라고 하고 그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 한다.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 얘가 들어가는 거네, 그지? 요 사이에 넣지 말고 쟤를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수의 기업만이 공급을 담당하는 시장을 예로 들수 있다. 과점 시장. 기업 수가 과점과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시장. 각 기업의 상품들이 서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이 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그 사이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로 설명한 글인가 봅니다. 그죠? 애초부터 그렇게 말을 해주든가.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기업과 과점 기업 아니지. 중간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하는 걔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죠. 독점 시장과 완전 시장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 어떤 기업이 시장 가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내가 가격을 정할 거야.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고 자기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독점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다. 뒤에 뭐가 나올지 알겠지? 얘의 특징도 갖고 있고 쟤의 특징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도 갖고 있다. 왜냐? 다른 종류의 시장과 달리 기업마다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이 똑같지 않답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 시장에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을 차단하려는 진입 장벽 없다. 왜냐하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조금씩 다 다른 걸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새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독점 시장은 요거하고는 다르게 아까 처음에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이다. 요걸 가지고 앞문단과 연결하려나 봅니다. 좀 전에는 진입 장벽이 없었다 그랬는데 얘는 있다. 그 진입 장벽은 자연적 요인에 결정돼.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나 규모의 경쟁.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존 기업의 시장 전략. 못 들어오게 해야지라는 전략이 있답니다. 즉,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새로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여러 가지 전략을 설명하겠군. 시장 가격을 생산 비용 이하로 낮추어. 이거 내가 뭐지? 내가 드리는 비용보다 더 싸게 팔아버리겠다. 이런 거네. 새로 진입한 기업에 손해를 보게 만들. 얘네는 새로 들어온다고 투자도 하고 되게 힘들었을 텐데 가격까지도 다운시켜버리면 손해가 커지겠죠. 그런 다음에 걔못 들어오는 게 확실해지면 다시 원래 가격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이를 요거라 한다. 기존 기업의 시장 전략 1번. 약탈적 가격 책정. 내가 피를 보면서도 가격을 싹 다운시켜버려서 남들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다음 새로운 기업이 진입을 고려할 때 미리 알고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이제는 유지에서 진입 제한 가격 책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기업이 생산 설비를 초과로 보여. 나는 설비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언제든 생산을 늘려버릴 수 있어. 과시해서 야, 저 시장 들어가봤자 딱히 많이 못 벌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진입 장벽 그중에 기업이 쓰는 거. 이런 독점 시장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급량이 줄어 독점이니까 한 기업이 생산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한 기업이 자기 맘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이익이 감소될 수 있다.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자 이익은 떨어지. 경쟁의 압력이 독점이니까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새 기술 개발에 힘쓰지 않으려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업의 독점 지위가 아까, 정부 정책이나 규모의 경제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독점 기업이 정부에 뭐 돈을 갖다 바친다거나, 뭐 요새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런 지대 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독점의 문제점. 근데 지대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오지? 이는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 공급이 제한된 특정 땅에서 얻는 독점 이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근데 저런 뜬금없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땅에서 얻는 독점 이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설명하는 부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대 추구 행위는 비생산적 활동이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로비를 하게 되니까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서로 쿵쿵, 쿵짝쿵짝 뭐 이럴 수 있다는 정경유착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독점 시장의 문제. 한편 독점 시장보다는 기업의 수가 뭐 한두 개 많은 과점 시장은 얘네와 달리 다른 기업을 신경 써야 된답니다. 그게 과점 시장의 특징. 이 글은 시장별로 그냥 툭툭툭툭 약간 던져놓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상대 기업이 너무 많아서 독점 시장에서는 0이라서 다른 기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데 얘는 소수라서 관심을 기울여 그냥 한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얘기를 열심히 써놨네. 다른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얘까지 들어줍니다. 한 동네에 빵집이 두 개야. 그러면 신경 당연히 쓴다고. 이런 긴장 상태가 무리하게 증폭되면 싸우겠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하는 목자르기. 혹은 또 다른 뭐가 있나 봐. 과도한 경쟁으로 모두가 손을 입니다. 그럴 때는, 야, 우리 라면 가격 같이 올리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리고, 마케팅도 서로 자제하자. 자본주의 사회 서로 적절하게 경쟁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짝짝꿍 해버리는 거야. 기업들끼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다. 하여튼 기업 간의 전략적 행동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림과 같은 굴절 수요 곡선이 과점 기업이 직면한 수요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그래프를 조금 심화하거나 그래서 뭐 그래프가 조금 뭐 선이 하나쯤 더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그 그래프와 관련된 어떤 진술만 물어보거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죠? 기업 간의 물리적 충돌 혹은 타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굴절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어우, 진짜 꺾어졌네. 만약 과점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P보다 조금 높이면 뭐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원래 이거였는데 요만큼 높이면 이만큼이나 줄어들잖아, 그지? 급격하게 줄어드네요. 반면에 어떤 기업이 가격을 P보다 낮추게 되면, 뭐, 요만큼 낮췄다 치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 기업의 수요가 크게 늘지 않는다? 정말 크게 늘지 않아. 조금만 늘어. 설명. 이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과점 시장에서 경쟁 기업은 내가 더 벌어야 되니까 나는 가격을 덜 올려. 혹은 안 올려. 이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경쟁 기업은 나도 고객 뺏기면 안 되니까 나도 낮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앞 문장에 A와 B가 발생하는 거라는 식의 전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간단히 봅시다. 10번에, 얘들아, 10번은 무슨 시장이지? 패스트푸드 시장인데 두개 기업이 있어요. 과점인가? 그런데 이게 보면 재료가 달라. 재료가 달라. 그렇다면 아까보다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이 차별화되어 있는 요걸 얘기하려고 했나 보다. 그지? 그래서 1번, 독점 시장보다는 경쟁이 심한데 완전. 2번,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신생 기업이 진입을 시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단하는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두 번째 문단에서 말했으니까. 3번, 이두 기업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겠군.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인데. 근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보면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고 자신만의 가격을 상품에 매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정확한 답이 나왔으면 넘어가야 시간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아까 말했어요. 그다음에 4번. 만약 현재보다 기업의 수가 많아지고 제품 간의 차별성이 약화되면 안전 경쟁 시장. 그다음 5번.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면서도 재료가 아니, 5번 선지를 제일 먼저 봤어야 되네. 독점적 경쟁 시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은 그 그래프 나오는 부분 A의 과점 시장에 대한 설명. 지금 문제도 톡톡 끊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뭔가 글 전체를 아울러 주는 뭐 위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문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저 부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조금 평가원하고는 다르죠. A에 대한 설명. 1번. 과점 시장에서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된다면 무슨 경쟁? 목 자르기 경쟁. 그럼 갈등이 아니고 막 이렇게 타협한다면 담합. 그게 3번 선지에 있네요. 그다음에 2번. 과점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달리 기업 간 정보 수집에 관심 그거 한 문단으로 열심히 설명했잖아. 그게 뭐 때문이다? 완전 경쟁 시장은 너무 많아서 신경 안 쓰고 독점 경쟁 시장에는 0이라서 신경 안 쓰는데 얘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4번. 이 수요 곡선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지? 아까 여기서 열심히 설명했잖아, 그지? 가격을 높이면 저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니까 상대 기업이 나의 가격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반응을 저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4번 선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경쟁 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런 수요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경쟁 기업이 어떤 짓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동을 예측한 내용을 반영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 곡선에 따르면 과점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판매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가격 상승, 요거 선택하면 실제 판매량은 예상한 것보다 지금 가격이 P라고 매겨져 있으니까 기준을 우리가 거기로 삼고 일단 보는데 가격 상승을 선택하면 판매량은 예상보다 더 많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프가 갈수록 저렇게 그려지니까. 그다음에 2번 기억은 독점 시장입니다. 독점 시장과 관련해서 몇 문단? 두 문단을 썼었죠. 11번은 과점 시장 문제, 12번은 독점 시장 문제, 10번은 독점적 경쟁 시장 문제. 그렇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1번에 독점 시장이 형성되는 첫 번째 요인, 자연적 요인을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군요. 그다음 2번, 지대 추구 행위를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네요. 이거는 지대 추구 행위라는 거에 작은 따옴표도 쳐져 있었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저런 용어를 쓴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게 왜 나오는 거였지, 근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존 기업의 시장 전략 세 번째였습니다. 유지하기 위한 시장 전략이고, 2번처럼 소멸된 독점 지위를 회복하려는 전략이 아니었어요. 기존 기업이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3번으로 갑시다. A와 B에 들어갈 말은 그 다음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이해를 해봤는데, 괜찮겠죠? 이 상품의 가격을 P보다 높였을 때,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상대 기업은 과점 상태에서 돈을 벌라고 걔네가 인상했다고 해서 얘네가 따라서 인상하고 그러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가격을 P보다 낮추게 되면 저 기업 상품을 살것 같으니까 경쟁 기업이 자기도 낮춰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갑시다. DNA란 말이 참 많이 보이는군요. 고유한 유전 정보를 담은 DNA. 박테리아에서 이게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유전자 뭐 재조합하고 할때 제일 핫한 뭐 이런 거라고 작년 EBS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작년 건가?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는 것은 유전공학 가장 기본이다. 현재 분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소량 분리법이 주로, 그러면 이 글은 플라스미드 DNA를 소량 분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겠다를 생각하면서, 박테리아에서 요거를 분리할 때는 유전체 DNA를 분리하는 것과 달리, 이거는 아닌가 봐. 뭐, 이게 뭔지 전잘 모르겠지만, 이거 분리하는 거랑 이거 분리하는 건 다른 거다. 자, 분리할 때는 단백질 RNA뿐만 아니라 유전체 DNA도 제거해야 된다. 대부분의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은 크게 세다. 분리하는 과정.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는 과정은 세 단계. 이해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 쭉 읽어가시면 돼요. 우선, 뭐도 포함하는 세포 용해액을 만든다. 가 1번.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가 뭐보다 작은 원형의 DNA, 얘가 작나 봐. 원형의 DNA라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얘를 분리해낸다.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분리. 2번.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가 됐을 거 아니야.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분리를 했으니까, 걔를 농축시켜서 이 용액을 굳이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리하는 과정이 끝났어요. 뭐지? 분리하는 과정 3단계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방법이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겠지? 분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세 과정인데, 세 단계인데, 분리하는 방법은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알칼리 용해법과 방법이 있다. 에서는 이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요. 현탁에게 침전, 현탁에 몰라. 박테리아를 뒤섞어 주고 도대 나트륨과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간 용액을 넣는다. 이뭐 알칼인가? 세포막에 포함된 인지질과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세포막을 얘의 기능, 얘가 무슨 일을 한다를 설명해 줬어요. 한 줄이나 써먹었으니까 물어보겠지. 세포 성분의 반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얘를 변성시킨대요. 성질을 바꾼다 이런 느낌. 이때 용해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주의할 점. 박테리아 유전체 DNA 방출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양의 젤을 방출할 수 있다. 우린 얘가 중요하니까. 또한 녹일 때 세게 흔들면 섞이니까 기껏 분리해야 되는데 섞이니까 안 된다. 뭐내 약간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아세트, 나트륨이 왜 이렇게 많나? 들어간 중화용액을 투입하면 얘는 아까 크기가 크다고 했잖아. 구조적 특징. 근데 플라스미드는 원형의 작은 애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재생이 된대. 이어서 원심 분리를 실시하여 단백질과 이거는 밑으로 가라앉히고 얘만 상층에게 남게 된다. 얘만 상층에게 남게 된다. 이 상층에게 에탄올을 넣어서 플라스미드 DNA를 침전시키고 그다음 다시 증류수에 녹이면 뭘참 많이 녹이시는군요. 순수하게 분리된 플라스미드 DNA를 얻을 수 있다. 너무 많은 얘는 뭘 하고 얘는 뭐 하고 얘는 뭐 이런 거 나올 때막 밑줄을 다 끊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런 과학이나 기술 기문학 지문 읽을 때 저는 그게 잘안 맞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해해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때 어떤 정도의 표지판을 세우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끓이기 방법입니다. 끓이기는 말 그대로 끓이나 보다. 아, 뜨거워! 고온과 세제, 뭘 씻어내나? 박테리아 세포를 용해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 DNA는 엉켜서, 끓이는 거잖아. 엉켜서 덩어리가 되는데, 얘를 똑같네. 원심 분리하여 침전시키고도 아까랑 비슷하네. 상층에게 남아있던 플라스미드 뒤에, 상층에게 남아있던 것도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 지금 소량 분리법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량 분리법이 뭐 이렇다. 이 소량 분리법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량, 그렇지. 그러니까 나름 이 글은 그래도 소량 분리법을 분리하는 과정 설명하고,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하고 했는데, 말 그대로 소량이잖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대량을 얘기해 주려나 봅니다.
대량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으면 해결해야죠.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층에게 있는 거, 걔를 더 효과적이고 높은 순도로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그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발되었다. 얘는 DNA와 실리카의 결합을 촉진하는 또 나오신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카오트로피겸을 투입하는 방법이다. 플라스미드 DNA 분자를 실리카 레진이 함유된 칼럼에 붙어 있게 하고 딴 애들을 씻어내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그 칼럼에 붙여놓은 DNA는 소금이 적다는 뜻일까? 저염의 완충액이나 증류수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증류수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그지? 하여튼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하여튼 이 글은 소량의 그걸 분리하는 법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새 개발된 게 실리카 흡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는 글이었습니다. 14번 대용일치 문제. 봐, 이럴 줄 알았잖아. 도대실 황산 나트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 기억력 좋아요? 외울 수 있어요? 아니면 찾아가서 빨리 확인해서 제껴버리면 되니까 적절한 표지판.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터트려서 맞지? 아까 이렇게 난 이렇게 해놨거든. 그다음에 2번. 박테리아로부터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할 때 그게 아까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이었죠. 이게 두 번째 문단 맞나? 유전체 DNA를 분리하는 것과 달리 뭐도 해야 된다? 유전체 DNA 자체도 제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실리카 레진이면 마지막 문단이지.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카우트로피겸은 처음 들어봤던 거. 플라스미드 DNA를 변성시켜, 변성은 아까 앞에 나왔던 말이고, 얘는 뭘 하냐면, DNA와 실리카의 결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성시켜 순도를 높여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이 3번. 정확하게 확인했으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틀리잖아? 그러면 내가 아직 정확과 부정확의 어떤 그 판단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거니까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5번까지 내려가 볼 수밖에 없어요. 4번에 이 칼럼에서 분리할 때 낮은 염도의 완충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저염의 완충액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5번에 두 개의 구조적 특징을 활용하면 세포 용액에서 구조적 특징 아까 어디 있었지? 그 분리하는 그거 뭐 원형의 작은 구조적 특징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유전 그 고고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기역과 니은이 그 방법 두 가지. 알칼리 용해법과 끓이기 방법 비교하는 거 천천히 봅시다. 제가 오늘 마음이 좀 바빴나 봐요.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높은 온도로 가열한 상황에서만 높은 온도는 아까 끓이기지. 그래서 기역은 안 돼. 그다음에 2번 두개다 수산화트륨은 기역에서만 언급됐잖아. 그래서 니은 안 돼. 맞아. 그때 변성시킨다란 말이 나왔던 것 같아. 그지? 우리가 좀 전에 그렇지. 변성시킨다. 14번에 3번에 나온 변성이라는 말은 거긴 없었고. 실리카 레진은 없었고. 그다음 3번. 기역에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으면 플라스미드 DNA는 이중 가닥이 된다.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으면 어디 갔지? 근데 여기에 놨구나. 봐봐. 적절한 표지판이 필요하죠? 지금 전혀 못 찾고 있죠? 세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넣으면 크기가 큰 박테리아 DNA는 재생되지 못하고 플라스미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중가닥으로 복구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강하게 흔들면 섞인다고 흔들지 말라고 주의사항 줬으니까 틀렸고 5번에 니은에서 박테리아 세포의 DNA가 용해되지 않고 엉킨다 그랬는데 고온과 세제로 이렇게 하는데 녹이는 건데 끓이는 건데 그래서 가진 채로 가라앉는다가 아니고 거기 정확한 표현이 엉켜였어요. 그것이 용해되지 않고라는 말과 같은 말인가?
끓이기 방법이라고. 그래서 5번은 틀린 것입니다. 15번을 풀고 나서 16번을 딱 풀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비슷해 보였어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국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16번의 보기에 두 가지로 나뉘잖아? 이 상층에 지금 플라스미드 DNA 동글동글뱅이들이 떠 있죠? 걔를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B 방법은 칼럼에 옮기는 방법. 칼럼에 옮기는 게 뭐다? 실리카 흡착법. 그래서 위에 거는 소량 분리, 그 앞에서 설명했던 그 알칼리 용해법의 마지막 단계인 건데, 에탄올로 침전시키는 거. 근데 에탄올로 침전시키는 거 맞아? 에탄올 침전, 그렇지. 알칼리 용해법. 근데 B는 칼럼이니까 실리카 흡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사실은 15번하고는 조금 다른 건 맞았어요. 1번, A는 B와 달리 에탄올을 가해. 이거 뭐그 그림에도 나와 있구만. 그 다음에 2번, A는 B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거 마지막 문단에 이 얘기 하면서 그래서 실리카 흡착법이 개발됐다로 갔죠. 그 다음 3번, B는 A와 달리 증류수에서 물질들이 서로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알칼리 용해법에서도 끄트머리에 보면 증류수가 나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다시 증류수에 녹이면 뭐 순수한 플라스미드 DNA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리카 흡착법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증류수가 나와. 붙어 있는 DNA를 증류수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회수할 수 있다. 딱히 달라 보이지 않는데, 여기 3번 선지에서는 B는 A와 달리 증류수에서 물질들이 서로 잘 결합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증류수를 사용하여 그리고 본문에서 칼럼에서 분리한다라고만 진술이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물질들이 증류수에서 서로 잘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 4번 실리카 흡착법은 A와 달리 얘를 칼럼에 고정한 후, 그리고 나중에 씻어낸다라고 했죠. 마지막 5번. 네, 원심 분리를 통해 단백질과 얘네를 침전시키고 상층에는 분리한 플라스미드 DNA만 남아 있다고. 요거는 시력을 가지고 일치 불일치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이게 글 흐름을 가나 지문이 나올 때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면서 읽고, 어떤 앞으로 내가 뭘 설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뒤에 뭐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글은 처음에 소량 분리법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니까, 아, 이런 방법들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뭔가 다량 혹은 뭐 시간도 빨리 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설명하는 뭐 그런 흐름의 글들까지, 흐름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는, 그리고 표지판도 나에게 적절한 정도, 빨리 가서 이해 못했어도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표지판에 대한 고민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